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강진아입니다. 지금 저 마이애블에서 내려와서 위로 쫙 올라가면 막 먹는 것부터 계곡 엄청 많아요. 그 위로 올라가면 또 귀가 많은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. 보현사라고. 자, 여기도 길을 한번, 여기도 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. 확실하게 몸 많이 밥 매워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딱 했는지 뭐. 저 그 절통가 봐요. 그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.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. 예, 나게. 이야, 이거 참 여기도 있거든요. 이렇게 부담됩니다 여기서. 보물들이 여기서 좀 많이 나왔나 봐요. 예, 그렇죠? 유적지 절턱. 아, 절턱군요. 토물이네. 보건사 지출 토물 보물이 됩니다. 여러분, 오우야. 자, 그럼 저쪽에 그 미륵사지 그 절터가 있거든요. 네, 저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비가 지금 오는데 지금 영상 빨리 찍을게요. 여러분들, 네. 자, 뭐냐면은 3층 석탑부터 해가지고, 네, 여기 뭐 큰 옛날에 한 1000년 전에 큰 절터가 있었나 봐요. 보물들이 많이 있었겠죠, 여기. 네, 자. 같이 한번 힐링하시고, 어이, 참. 머리 까니까 늙은 싸이 같죠? 오빠, 강남 스타일. 아이고. 자, 넓은 게 좋네, 아주 뭐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주인공입니다. 보령사지 5층 서탑이랍니다, 이게. 아, 통일시다. 어우, 1000년이 넘었네요, 뭐. 예, 목조 탑, 석고 탑. 이야, 와, 아이고. 저 이런 동네가 있는데 몰랐어. 대한민국이요, 여러분. 구석구석 찾아봐요. 좋은 데 많아요. 정말 내 말이 맞아, 안 맞아요? 그래요? 겨 아니야. 끝! 가까운데 다 있어요, 보물들은. 예? 아시겠어요? 정말이에요, 여러분들, 예. 자, 보세요. 여기. 다 절터죠, 이거. 예? 산면이야, 산. 산 안에 동그랗게 돼 있잖아. 이런 데는 정말로 기가 많은 동네예요. 예. 지금 막 기가 오는데, 지금? 귀여운다, 기기. 오마이 반면, 여기 보세요. 여기 왔다. 뒤에 산책로도 있어요, 저기. 산으로 가는 거. 저 산에 한번 가야겠다, 나중에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자, 강진아 간다, 오늘.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또 계속해서 좋은 데 인사드릴게요. 자, 닛버터 특파원 강진아였습니다. KBS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. 안녕히 계십시오.